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쌤 홍혜리입니다. 오늘 홍쌤을 모셨는데 일단 산부인과 선생님이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시거든요. 네. 저도 언젠가 임신을 할 거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약간 네. 호기심 천국? 물음표가 한 100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약간 Q&A 타임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고 임신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선생님 임신 계획해서 가져... 아니요. 무계획 임신. 정말 계획 없이 임신. 둘째는요? 그래서 둘째도. 진짜요? 온 가족의 비난을 받았죠.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계획 없이 임신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 둘째를 낳고 난 뒤에 네. 이제 피임에 몸을 던졌습니다. 환자들에게 피임 네. 교육을 잘하자. 경험으로 오히려 더. 네,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결혼을 했고 뭐 직업도 뭐 네. 있고 나이도 29에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제 계획적으로 임신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먹는 거부터 뭐 술을 먹는다던가 네. 뭐 흔히 뭐 다이어트 약, 네. 뭐 감기 약 네.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약부터 시작해서 뭐 고혈압 약이라든지 내가 뭐 각종 지병이 있어서 네. 먹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피임을 꼭 했어야 됐다? 그런 약을 내가 먹고 있는 와중에 임신을 했다. 그럼 얼마나 고민이 돼요. 이게 임신을 유지해도 고민이 되고 유지를 네. 안 해도 고민이 네. 되거든요. 유지를 하면 얘를 낳을 때까지 이 약에 영향은 없을까? 내가 임신 초에 먹었던 술은 괜찮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보니까 임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생리를 칼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때 관계를 하면 네. 무조건 안전해 이런 생각을 이건 하시면 되게 잘못된 생각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저는 임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임신 계획에 대한 시기 자체가 제 커리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리할 것과 방향을 잡을 게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딱 제 나이에서 네. 임신 출산 선배로서 임신을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뭔가 다를 것 같다 아니면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약간 직관적인 직감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다를 것 같은 건 없는데 네. 빨리 낳는 게 맞아요. 봐봐요. 왜냐면 아니 날 거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날 거예요. 저는 날 제가 거면. 죽기 전에 무조건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싶어요. 제가 맨날 환자들한테 하는 이유는 하는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년 있다가 내가 아기가 잘 안 생기면 2년 전에 가질 걸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여쭤봐요. 그러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후회하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게 잘 되긴 해요. 임신이. 그리고 체력도 네. 내가 나이를 먹잖아요. 네. 그럼 애 키우기 힘들어요. 육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임신 기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육아하면 더 헬게이트 열려요. 잠을 일단 못 자요. 한 애기 돌될 때까지는 밤잠을 계속 설치고 내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을 시간에 있는 줄 아세요? 애가 자면 나 그때 같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애기가 계속 놀자 그러면 그때 졸려요. 규칙적으로 뭔가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적어도 6개월간은 잘 안 잡혀요. 내가 만약에 계획적으로 낳은 애기면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되고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원망스럽지 네. 않아요. 내가 원해서 한 거니까 조용히 열심히 네.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무계획으로 했다 네. 골치 아픕니다. 이 상황이 되게 원망스러워지거든. 내가 왜 애는 낳아가지고 네. 애가 예쁘지도 않고 산후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남편하고 싸우고 힘들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되게 힘드니까. 아 그럼 일단 저는 무조건 한 명을 낳을 바에는 안 낳는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저도 세자매 네네네. 저희 신랑도 삼남매 가족이 너무 많은 구성원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욕심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현실적으로 제 나이도 있고 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복잡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이는 크게 네. 상관은 없는데 네. 일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네. 아들 둘인데 네. 너무 바쁘니까 저도 네. 뭐 병원 운영하고 네. 뭐 비는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 찍고 네. 이러니까 집에 애들은 늘 남이 봐줘야 되고 뭐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짠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저희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요.
엄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야. 오, 그리고 엄마는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내적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제가 요새 웃으면서 엄마 때려치고 집에서 니네랑 놀까? 이러면 나가서 돈 벌어. 오. 그런 거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엄마가 병원 안 나가면 엄마 환자들은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머 벌써 철든 거예요? 너무 제가 그런 주입을 한 거죠. 이제 엄마가 이래야 이렇게 된다라고 너무 주입을 한 거지. 우리 애들 보면 가끔 짠할 때 있어요. 임신하면 여자들은 2차 성징도 아니고 약간 신체 변화를 너무 많이 겪잖아요. 맞아요. 임신 선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나 색소 침착이라든지 거뭇거뭇해지는 네.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다 나아진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없어진다 이러거든요. 안 없어지죠. 아 진짜요? 안 없어져요? 안 되는데? 안 없어지고요. 진짜? 임신선도 저는 겨드랑이를 맨날 까야 되는데. 그렇죠. 안 없어지는 분들도 네. 많습니다. 그럼 태닝을 하면 괜찮나요? 이렇게 태닝을 하나요? 이렇게? 약간 색깔을 맞춰서. 아 맞춰서. 그럼 괜찮겠죠. 근데 안 없어지는 분들도 많고요. 무조건 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임신선도 안 없어지는 분들 많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임신 중에 임신선 되게 진했다 또는 네. 배꼽이 튀어나왔었다 뱃살이 텄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어느 병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걱정이거든요. 저는 일단 가까운 병원. 특별히 만약에 내가 임신 중에 합병증 같은 게 생긴 게 없고 문제가 있는 산모가 아니고 지병도 없고 뭐 건강한 산모다 하면은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대학병원이 어디쯤 있는지는 한번 봐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좀 누구보다 건강한 임신 생활을 더 희망하기도 하고 제 몸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말이 통하는 분이었으면 맞아요, 좋겠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실 병원에 가서 관상을 한번 딱 보고 붙어있는 이제 이걸 딱 보고 나한테 이 사람 맞겠다 싶은 진료를 한번 보고 사실 안 맞는 것 같으면 중간에 바꿔도 되니까. 아 근데 이왕이면은 선생님 바꾸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도 듣는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임신 초기에 바꾸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사실 임신 후기에 바꿔도 네. 뭐 의사들이 막 이 사람은 나랑 얼마 안 봤으니까 대충 봐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저랑 권정원 선생님을 비교를 한다 치면 권정원 선생님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네. 이제 아 산모님 힘드셨죠? 공감. 뭐 공감해주고 저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 저는 이쪽 봐요 원래 진짜 병원에서도 그게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저 선생님 환자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다.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이거를 둘 중에 선택하면 저는 자연분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채널에서 봤을 때 좋았던 거는 네. 그냥 취향껏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요즘은 교과서에 심지어 네.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이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과적인 이유들 줄줄줄 있고 맨 끝에 마터널 리퀘스트 엄마가 원할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응급 상황을 겪기가 싫었어요. 뭔가 내가 진통을 하다가 응급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깔끔한 게 그렇죠. 결국에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하는 것도 싫었고 자연분만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게 네. 제 성격의 문제인데 네네네. 저는 뭔가 예측 불가한 게 너무 싫어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뭘 제왕절개를 하냐 그러셨었는데 아 왜냐면 저 등치도 좋고 막 이러니까 저희 교수님들도 다 야 힘 한 번만 주면 나오겠구만 뭘 제왕절개를 하냐고 다 그러셨어요. 관상이 있나 봐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골격 좋고 네.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의학적으로 네. 이렇게 정립이 된 건 아닌데 이렇게 키 크고 약간 덩치가 전 좀 등치가 있는 편이니까 네. 키 크고 이런 산모들이 힘을 잘 줘요. 이렇게 지렛대를 잘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빡 당겨가지고 네. 윽 하면 이게 잘 나오니까. 빡 윽. 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희 사촌 언니랑 다 이제 저희 네.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네. 다들 이제 야 너네 집 보니까 다 잘랐는다. 너 잘 나을 거야. 근데 전 제왕절개할 건데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돌직구로 이제 제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전 제왕절개 선생님 하겠습니다 했더니 되게 생각보다 설득 안 하시고 바로 그냥 그래 날짜 잡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해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비의료인들이 엄청 뭐라 네. 했죠. 왜 하는 거야? 이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해요. 그러면 반대로 정은 선생님은 자연분만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으세요? 만족하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언제 임신할지도 모르고 지금도 계획이 바뀔 수 있고 버금이들한테 버금이들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언젠가 있기를 좀 바라죠. 네 바라죠. 오늘의 결론은 임신은 계획적으로 하자. 어, 맞아 맞아. 심으뜸은 임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임신 계획이 있고 임신이 되는 순간이 되면은 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전에는 좀 궁금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산부인과 전문의이면서 약간 육아 선배, 임신 선배, 출산 선배로서 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육아의 고민, 힘듦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젊을 때 나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그 더 고통과 다양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시 이제 선생님 찾아갈게요. 제가 그래서 애 낳고 얘기하자고 막 두 명 이상 낳는다길래 일단 하나 낳고 나랑 다시 얘기하자고 제가 막 놔보세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으뜸 씨처럼 몸 만들고 임신하시면 아셨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도 좋아해주시고 피부톤 채널도 좋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